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2020년도에요 선생님. 분명히 안 좋은 띠들이 있을 거예요. 8월, 9월, 10월 좀 힘든 띠들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법을 조금 꿀팁 같은 걸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쏠게요. 지금 우리 신랑님 하시는 말씀은 토끼. 토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이고 깐죽깐죽 뛰어야 되는데 못 뛰어요. 못 뛴다고요. 그럼 뭐겠어요. 자기 할 일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씨 하시는 말씀 자기의 꿈을 펼치기 조금 힘들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모든 게 조금 막히는 운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뛰려고 할 때 발돋움이 필요하잖아요. 밑에 베이스가 좀 약하다 이 말이죠. 발돋움하기에. 그 부분을 좀 지탱할 수 있는 부분. 베이스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무엇을 시작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배우든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조언을 얻던가 이런 부분을 조금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애기씨랑 아까 선생님께서 조금 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반짝반짝한 걸 갖고 다니세요. 여기 보면 요거 반짝반짝하죠. 내 거니까 줄 수 없어요. 이건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반짝반짝한 거 금 요거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은 복 들어와요. 아, 아까 금 같이 반짝반짝한 거 귀걸이를 하더라도 뭐 도금도 있잖아요. 그 24K나 14K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이런 반짝반짝하는 거 하고 다니고 그리고 속옷을 입으시더라도 좀 화려한 걸 입으시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금이 제일 좋아요. 이분들은 금을 좀 갖고 다니세요. 이번 연도에는. 꼭 진짜 금이 아니더라도 이 색깔의 금 같은 색깔의 몸을 지니고 다니던지 아니면 그거 갖고 다니기가 나는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난 이런 스타일이 안 맞는다 하면 집에서 입는 잠옷 정도라도 진한 색깔 있죠. 요 금 색깔 요런 식 황색이 되겠죠. 어떻게 골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 요쪽으로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괜찮으세요. 그러면 깡총깡총 못 뛴대잖아요 우리 애기씨가. 꿈을 못 이룬다고 아까. 그건 뭐겠어요. 발돋움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 꿈을 올라가기에는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뭔가를 하기에도 실력이 부족하니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를 좀 다져라. 그 시기로 가져라 이번 연도는 이 뜻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내 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물으신다면 요런 금 반짝반짝이는 금 같은 색깔을 갖고 다니면 더 운을 받기에 좋다. 그게 운을 받는다는 게 꿈을 이루는 거예요? 꿈을 이룰 수도 있고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비례하겠죠. 분명하게 노력이 없이는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 다가가는 쪽에 가든지 아니면 꿈을 이룰 수 있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번 연도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나오시니 이번 연도는 그냥 베이스로 가자고 생각을 하세요. 토끼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금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 언제쯤 꿈을 3월 내년 음력으로 3월이에요. 멀지 않았어요. 노력만 조금만 하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잘한다 소리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 깡총깡총 뛰어야 되는데 발돋움이 될 베이스가 아직 부족해. 근데 여기저기서 그래도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용기를 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있는 분야에서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인정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 3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좀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3월 달부터 완전 만사형통 잘 되는 걸까요? 그게 사주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이거를 말씀드릴 때도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꿈을 다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 나오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베이스를 어쨌든 이번 연도에는 베이스를 다지는 해가 되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토끼라고 해서 절대 고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아집이 있어요. 뭐냐 하면 고집보다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고집,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가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그것부터 버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있다고 지금 공수도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